오늘은 저번 강의에 이어서 아트보드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의 도구 패널에서 아트보드 툴을 선택하면 아트보드 왼쪽 상단에 숫자와 제목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제목은 대지 패널에서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변경하거나 상단에 있는 옵션 바에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새 아트보드를 만드는 방법은 왼쪽의 도구 패널에서 아트보드 툴을 선택한 뒤 상단 옵션 바에서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대지 패널에서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아트보드에 있는 오브젝트와 함께 사본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첫 번째 방법은 왼쪽의 아트보드 툴을 선택한 뒤 Alt키와 함께 오브젝트가 있는 아트보드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는 것입니다. 이때 중심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안내선이 나오는데요. 이 안내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메뉴바에서 보기를 누른 뒤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해주시면 됩니다. 오브젝트와 함께 사본을 추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오른쪽의 대지 패널에서 해당 아트보드를 선택하여 추가 아이콘이 있는 곳으로 드래그하는 것입니다. 아트보드를 인쇄할 순서대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아트보드의 이름과 번호는 아트보드 툴을 활성화시킨 뒤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트보드의 번호는 인쇄 순서와 동일하므로 작업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.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. 만약 아트보드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쇄 순서만 변경하고 싶다면 대지 패널에서 해당 아트보드를 드래그하거나 아래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 아트보드 자체를 인쇄할 순서대로 변경하고 싶다면 대지 패널에서 모든 대지 재정돈 아이콘을 클릭한 뒤 변경해야 합니다. 이때 반드시 대지와 함께 아트워크 이동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. 이제 확인을 누르면 모든 아트보드가 인쇄 순서대로 다시 정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아트보드 툴을 활성화시킨 뒤 상단의 옵션 바에서 전체 재정돈을 클릭한 다음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레이아웃은 행과 열에 따라 여러 옵션이 있으니 작업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럼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헤이든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디지털 패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